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알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알고 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오고 네피림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네피림들은 발가락이 6개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로 노아의 홍수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일까요? 자,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첫째, 노아 홍수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에 대하여 창세기 6장을 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전제로 하고 성경을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분의 질문은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을 두셨다. 그것이 홍수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해석이 아주 각가지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통감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압도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얘기를 듣고 또는 보고, 와, 난 정말 겁나네. 정말 무서운 분이네. 네. 정말 그것이 성경에 그 얘기를 기록한 목적일까요? 네. 네, 이제. 자, 그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성경 해석에 이 얘기를 이해하는데, 바로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성경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상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람이지만 이 상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이 상구 안에 있는 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39살 때까지는 그냥 사람이었어.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미국에서 39살이 되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내 속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변화된 이상구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강의를 쭉 듣고 보니 하나님은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졌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에 관심이 있으면 성령에 관심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할 때 그것은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없어. 왜? 인간의 사랑은 다 그 자체가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자기중심적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만이 상대방을 중심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은혜라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야.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최하의 남편이 되면 사랑 안 해. 최고니까 사랑하지. 이게 인간에서 이거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유행가 가 그래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죠.
이기심이요, 욕심이니까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속상하고 눈물 나는 거지. 그런 속에서 이제 그만 살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유전자를 인간의 사랑은 끊은 거지만 눈물의 씨앗이 유전자 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꺼진 유전자도 켜고 변질된 유전자도 회복시켜서 치유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나 중심적이야. 그래서 나를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맨날 잘해주고 그런데 안 잘해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해, 차버려, 그렇죠? 속상해. 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이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사람은 더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택도 없는 거죠. 자기의 유익은 구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번역은 Love does not seek its own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love does not insist its own 나의 생각을 insist하지 않는다, 고집하지 않는다. 네.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막 고집 부리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지 않는다.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나는 뉴 스타트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맡겨서 생기로 치유되고 싶은데 집에서 가족들이 왜 병원 치료를 안 받냐고. 그래가지고 그럼 병원 치료 안 받으려면 너는 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사랑이라고 불리우거든? 그래서, 아빠 왜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랑 무서워. 자,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 내어 쫓긴다. 그 이유는 뭐냐? 두려움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말 안 들었을 경우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뭐라고? 형벌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 무서울 수밖에 없다. 말 안 들으면 형벌 주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나 그 소돔 고모라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주신 형벌이라면 무섭죠. 무섭죠.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은혜. 아. 자. 아. 모세로 율법을 받았지만 누구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받는다? 아유, 저녁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 그건 생명.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 율법 속에는 은혜가 없다. 율법 속에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주어질 때 그 상황이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한 대상에게 그래도 그 좀 완악성을 좀 줄이기 위하여 완전한 율법은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예요. 맞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은 율법으로는 구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천박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는 워낙 천박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진주를, 은혜와 진리를 그 돼지 같은, 그렇죠, 천박한 백성들에게 던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불완전하나마 그 진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다.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그렇죠? 자, 자, 일단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만 해도 그 땅에 많은 인간들이 번성하게 돼서, 왜? 그때는 다 900살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예,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900살까지 사는 동안 정말 무수한 자손을 낳아. 그렇죠. 자기만 자손 낳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그 900년 동안 생각해 보소. 엄청나 많은 인구지. 그렇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누가 떠났어요? 가인. 그래서 이제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였지.
가인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영적으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해? 그러면 땅 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도 뭐라 그래요? 뭐라 불러? 산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죽은 자라고 불러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주 완연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 그래서 아담도 뭐예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뭐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 자체가 흙이야.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흙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흙사람을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이라고 불러. 그런 사람은 죽는 사람, 썩는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무엇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 썩을 몸, 흙사람.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다. 그럼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 아니야. 뭐요? 영의 사람이야. 이 영의 사람은 썩을 몸이 아니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몸이야. 품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그것도 한번 보고 가야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육체, 몸은 다 같은 몸이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의 육체.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다. 그리고 그 육체가 어디에 속한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땅에 속한 자, 흙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그렇죠.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땅에 속한 자가 대통령이 돼도 그것은 흙에 불과하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별들끼리도 다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이 이거, 그 무슨 말이냐. 부활하면 너희 몸은 옛날 몸이 아니다. 썩을 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의 몸은 썩을 몸이고, 그런데 그 썩을 몸으로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박수. 다르다. 다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가지고 천국 가서도 이런 몸 가지고 산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몸 자체도 달라져.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용의 몸, 이 신령한 몸이란 말은 영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부활하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죽어서 부활하지를 않았으니까, 실제적인 내 몸은 육적인 타고난 육의 몸이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으면, 나를 육적인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영적인 몸을 가진 의인,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여겨 주신다. 네. 나는 내 엄마 아빠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여겨 주신다. 아닌데 그렇다고 여겨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이 살고 싶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 주신데, 그러면 술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 사고가 아니야. 그 사고 자체가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합시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은 다르다. 그러나 둘 다 뭐예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 다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산자고 한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산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거를 딱 구별하고 읽어야 해. 그래서 이걸 구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람, 이것도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도 아들이 있는 모양이지? 뭐 이래서 복잡해져. 예, 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와이프는 누굴까? 뭐 이래 쌓고. 여러분, 이런 건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쪽으로 그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면 아주 이상해져 성경이.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또 뭐라 그러면 아 이건 천사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맞아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네피림, 거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딸들이 그러니까 벌써 그만큼 영성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믿는 자를 아내로 택하기보다는 뭐예요? 외모지상주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외모가 이쁘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세상 여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좋다? 쾌락이 더 좋다. 이래서 그 당시에 그 신앙 상태가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성경은 딱두 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고민이에요, 안 해요? 하나님이 고민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옛날 성경이 돼서 그래서 최근 번역을 보면 내 영이 나의 영이 즉 성령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항상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무엇임이라 육체임이라. 자, 아담 흙 사람 육의 사람 이거를 육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항상 다투고 있었어. 다투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들과 다툰다는 말.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나를 떠나고 있다. 돌아와라. 너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에 죄의 세상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 정신 좀 차려봐라. 이래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육체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없어져 간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적인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믿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무슨 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면, 그 성령을 거부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용서는 다 뭐가 돼? 수포로 돌아가. 인간이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즉 성령을 받아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한 죄는 모든 죄야. 그러나 그런 모든 죄를 용서했어도 성령을 그 용서했음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거부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는 수포로 돌아간다. 그 개인에게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용서 다 했다고. 그렇죠? 그러나 받아야 될 인간들이 어떻게 해? 안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게 하려고, 믿음을 주기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싫다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과 다툼을 끝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뭐가 돼버렸어? 육체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떠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그리고 좀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육체가. 자,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내가 더 이상 다투기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120년을 더 기다릴 것이다. 왜?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그 한 가족이 있었으니 그것이 노아의 가족이야. 그 노아의 가족으로 하여금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서 끝까지 구원의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짓게 해. 자, 왜? 홍수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가 오긴 오는 건데,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홍수로 다 죽여버리기 위하여 홍수가 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건 조금 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나서 이제 성령으로 다툴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이렇게 되어보셨으면, 그들이 육체가 됐으면 그건 살아있어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운명은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거야. 여러분,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 난 포기할래, 이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그렇죠? 하나님 벌 안 줘도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기로 스스로 뭐예요? 선택한 사람들이지. 그걸 뭐 또 죽여? 홍수까지 내가지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조건적인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꽤 심한 놈들 말이야. 다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말이 이 창세기 6장에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홍수가 올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여기 이제 이 거인을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거인이 왜 있었겠느냐? 거인이 있었다는 증거는 화석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 거인들이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몸집이 그냥, 그리고 뭐 최근에도 어디서 거인을 발견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요. 자, 거인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거인이 있었고, 그 후에도 어떻게 있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이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용사야. 용사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벌써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형편없는, 형편없는, 영적으로 형편없는 상황이었다. 자, 그들은, 네피림 거인들은 유명한 용사들아.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이즈의 사람도 아니고, 그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뭐 이런 걸 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유전자가 어떻고 저렇고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벌써 수명도 뭐예요? 다 900살을 살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월등해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용사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어떻게 조작해 가지고 살구도 크고 힘센 용사들을 만들면 전쟁에 이기겠다. 또는 이제 그게 이제 죄가 극치에 달하면 인간을 물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사고 팔고 노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힘센 노예가 있으면 좋지. 일도 잘하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도 인간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유전자 조작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뭐, 뭐예요? 과일도 뭐예요? 이따만 것. 돼지도 뭐예요? 소만한 돼지 만들고 막 그러잖아. 고기 많다고. 그런 식의 아주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정상적인 인간은 인간보다 더. 그래서 유전자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하면 그것은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 이 말은 네피림이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썩을 대로 썩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조차도 변질시키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거를 거래하고 싶어하고 형편없나? 그러니까 이 그런 세상은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바다와 공기와 뭐 그 숲은 자꾸 없어져 가고 있고 지금 미세먼지에다가 바다는 쓰레기통이 되어 가고 있고 물도 못 마시고 이런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뭐라?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악밖에 없어. 응? 이미 뭐요? 생명은 없어. 죽었어. 쓰레기들이야. 고기 덩어리들만 남았어.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렇게 비통이라는 번역은 좀 조금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본래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근심하다는 하고 번역했고 금방 보신 데는 비통하다고 번역.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근심, 비통. 그래서 저는 그게 본래 무슨 뜻이었을까 해서 원어를 좀 들어가서 이제 보면, 보고, 이제 그 원어를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it grieved him. 하나님을 그리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grieve라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비통, 근심, 이런 거는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는 이런 grieved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빙이라고 하면 뭐냐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떠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악령적으로 사단적으로 다 자기를 떠날 때 이 그리브란 말은 비통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비통하게 여겼다.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어떻게? 나를 떠나니까. 그런데 비통하다는 말은 이제 슬프다, 고통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그리브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리브라는 말은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수록 나를 떠났을 때 더 비통하죠. 그렇죠? 사랑 안 하는 대상이 떠나겠다. 그러면 잘 가. 그러면 돼. 비통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 나를 떠나는 그 대상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일 때만 고통이 심하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느끼는 고통을 grieving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다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 죽으러 가고 있어. 그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리빙이에요. 그래서 그리빙이라는 그 고통은 굉장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대상이 죽을 때는 그 그리빙하는 남은 사람도 어떻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가 이런 부부인가? 사이가 좋다가 한쪽이 죽었다. 그러면 남은 한쪽이 한 달, 두 달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도대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부부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희 집안에도 우리 외삼촌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얼마나 금슬이 좋고 사랑하는지. 근데 외삼촌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셔 버렸어. 그랬더니, 그 외숙모님이, 뭐,
우울증은 물론, 그래서 뭐 밥도 못 먹고 먹어봐야 소화도 못 시키고, 완전히 유전자들이 마비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두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 나무 새끼들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래고 달래고 성령으로 달래고 달래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즉 어디로 떠나고 있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고 이러 하나님은 이렇게 비통해 하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리빙을 하면 그리움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움. 그런데 그리움 그러면 이제 이 고통스럽다는 뜻이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비통한 그리움, 비통스러운 그리움. 자,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그리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와, 하나님 겁나네. 이러면 그건 헛읽은 거야.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 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워했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구나.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본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마음속에서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썰어버리되, 이게 썰어버린다는 이 번역이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 번역 자체가 그리움이고 나발이고 없어.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런 전제하에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키는 것과 곤충의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떻게 한탄하냐. 내가 왜 이것들을 만들었을까? 내가 안 만들었으면 이런 뭐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하나님이 만약 아무것도 창조를 안 했다. 인간도 창조 안 하고 동물도 창조 안 하고 뭐 창조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만드신 것을 후회했다. 한탄했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예요? 더 큰 거예요. 사랑은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기를 낳아봐야 사랑 받을 수 있어요, 아기한테? No. 100% 줘야 돼. 그것도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 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자기한테 뭘 해주는지도 모르는데 엄마 혼자서 행복해. 그러다가 아기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게 비통입니다. 아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런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됐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싹 쓸어 죽여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볼 바에 하나님 안 믿는 게 좋아요. 엄마가 죽어 저 그런 분 한번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여기 와서 정말 계시다가 우울증이 완전히 낫고 가신 분이 있어. 지었음을 아기를 이 얘기를 하고 왜 낳았냐?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 아기는 너무너무 낳고 싶어서 난 애고 낳고 나서 어떻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거를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멘붕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야. 사랑을 읽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왜? 이제 이것들이 죽을 거야. 자.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읽습니다. 예. 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확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뭐 이런 공중의 새까지 내가 확 썰어버리는 거. 썰어버릴 거야, 그냥. 이것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그 내가 왜 만들었을까? 그거 있다고 그다 안 만들었으면 괜찮았잖아. 씩씩거리면서 죽일 놈들 나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하나님이 한 말이 그런 식으로 들려 안 들려? 들려요. 문맥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놓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막 싹 이것들 싹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잘 봐줬더라. 이런 이유의 번역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번역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다.
다른 새끼들은 미워 죽겠어. 이 새끼들. 그러나 노아 빼놓고. 왜? 노아는 말 잘 들으니까. 이런 번역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노아는 착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막 성경 안 봐야 돼요. 성경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봅시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 맞다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거 뭐예요? 틀렸죠. 노아만은 말 잘 듣는 노아만은 좋아하고 그놈 이놈은 모든 인간들은 죽여버려야 돼. 그런 식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자 그럴 리가 없다. 여기도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게 진짜 옳은 번역이냐 이 말이에요. 한국말 성경은 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다 학자들이에요. 학자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번역해야 돼. 조건적이다. 그래서 이 조건적 오해가 정말 캄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입니다. 그러나 이거 쉬운 영어예요, 그렇죠? In the eyes of the Lord, 즉 로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뭐에서 눈 안에 하나님의 눈에서 이런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왜 이것들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but. 그러나, 노아는 found. found가 뭐예요?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find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러나, 노아는 보았다. 발견했다. 보았다. 뭐를 보았다?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보았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어린 것을 보았다. 즉, 그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읽어야 유전자 켜지지.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났죠. 그 홍수가 정말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그들 죽여버리려고 일부러 홍수를 일으켰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사랑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한 농부가 힘들게 밭을 갈아. 그 밭은 뭐예요? 성경이야. 농부는 이상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 한목사님일 수도 있고 힘들게 가라.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사랑을 찾아야 돼. 밭을 갈다가 뭐가 걸렸어. 보니까 보화가 된 괴야. 그래서 그 농부가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농부들은 다 소작인들이었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 성경은 밭이요. 그 보화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요.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보화는 어디 있어요? 그 보화를 찾은 그것을 찾은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속에서 계속 사랑을 찾아가면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죄인들을 죽여서 심판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실 필요가 없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사망을 선택했고 그들 자신이 이미 사망이라는 그 심판 속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그러나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정말 사랑하는 피조물들, 사랑하는 인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과 그 사랑을 그린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는 사랑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노아 홍수 얘기만 나오면 무서워서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노아 홍수 얘기만 나오면 유전자가 켜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 얘기라는 것 정말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